Daddy Finger, where are you? 이게 무섭다. 이걸 다 먹는다. 물 배나 채우라고 나는. 밥 먹자. 엄마의 1번 돼지 우리니 공주 다빈이 말썽쟁이 막내 사위 셀카 타임. 머리 가렸잖아. 다시 미르 셀카 찍자. 여기 봐야지. 여기 웃어야지. 손도 올려. 미르야 여기 손도 올려. 손도 여기 봐야지. 근데 너무 기대는 거 아니야? 미르 셀카 찍자. 알지? 웃어야지. 손도 올려. 미르 손. 알지? 멸치볶음 맛있겠다. 먹고 나가. 일찍 나가야 된다고 얘기했어 안 했어? 그 일찍 준비했는데. 남겨놓겠습니다. 아우 시사해. 아 진짜 너무 애들한테 시샘을 한다. 간다. 전화 아빠 가신다. 와 진짜 많다 먹어. 먹어 빨리. 사진 찍어야지. 사진 날 찍어. 응? 날 찍어. 일부러 안 잘라왔어. 따뜻하게 먹어. 지극 정성으로. 오바 그런 게 아니고. 와 진짜 맛있겠다. 먹어보자. 알겠습니다. 매콤해? 너무 맛있어. 진짜 아주 좋아합니다. 고추 그거 세라놓은 그런 거예요? 응. 진짜 맛있다. 좀 줄까? 아 거기 팔려? 내가 몰라서 안 사 먹고. 이거 가운데 거구나. 오케이. 진짜 통통하게 됐다. 어. 진짜 맛있어. 계란말이 싸줄까? 아 네.
이거 맛있게 먹고 하겠어. 저녁에 한 끼 먹으면 되지. 그래서 잘 먹어. 야, 마트 가면 계란말이 돼서 팔아. 아니, 그런 거 하면 얼마 먹으면 손해지. 멸치 먹어, 멸치. 멸치 볶음 싸줄까? 좀 많이 했어. 괜찮아요. 아니, 그래도. 와서 맛있게 먹고 하면 되지. 아니, 불고기랑 김치랑 안 먹었으니까. 충분히 참. 참, 우빈이랑 많이 달라. 너무 고마운데, 달라는 사람을 좋아해. 달라는 사람. 우빈. 진짜 맛있다. 내가 싸줄까? 하는 걸 이제 잘한다니까. 알았어, 기대해볼게. 진짜로. 재현이의 된장 술밥. 아, 된장 술밥도 맛있는데. 추수감사절에 하면 되겠네. 사람들 좀 오라 그럴까? 그러면은 네가 음식한다고? 아니 뭐 감당할 수 있으면 한 번 오잖아. 그럼 이제 나 가도 맨날 그거 먹으려고 찾아온다니까. 일단 사업자 등록을 해서 문 앞에 걸어두고 50인분 뭐 이렇게 할 수 있어. 나 유튜브 문 닫아야 되는 건 아니지? 위험하니까 이제 텍사스 부뚜막 말고 다른 걸로 해서 내가 이제 등장하는 거지. 텍사스 불가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야, 불가마 괜찮다. 한번 하든가요, 이렇게. 불가마님과 콜랩 해가지고. 간장 하나, 고춧가루 2분의 1, 마늘 2분의 1, 미림 하나, 양파. 끓기 시작하면 양심상 한번 저어주세요. 밥 먹어! 자, 재현이. 감사합니다. 먹고 더 먹어. 잘 먹겠습니다. 네. 이거 왜 안 먹어? 나는 너네들 먹는 거 보는 게 배불러. 아직 먹어야 돼. 일만 하면 안 되고. 일을 더 오래 하려면 더 건강을 챙겨야지. 그래야 일을 더 오래 할 수 있지. 우빈아, 네가 꽁치치기 하는 거랑 같아? 그래, 어떻길래? 아니, 얘가 꽁치치기 알려달라고 그래서 알려줬거든? 쉽지 않아. 이건 너무 쉽지. 맛있어요. 고마워요. 최고. 우빈아, 너는? 너는 별로 안 기쁘다. 맛있어요. 아들이 오니까 아침에 고기를 주는구나. 드세요. 감사합니다. 먹어. 뭐 같이 와서 먹자 이제. 빨리 먹어. 또 한 판 또 있어. 빨리 먹어, 빨리. 그럼 빨리 먹자 먹어. 같이. 곰장어 하면 안 되나? 꼼장어 해야 되나? 자갈치 시장 꼼장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춧가루. 요즘 약간 비릴 수 있으니까 생강가루도 맛술 간장 사랑해요. 저요? 네 감사합니다. 뭐 먹어야 될까요? 김치액젓. 오늘 김치찌개 그리고 곰장어. 고추장도 조금 넣어야지. 뭐 이런 끝이지 뭐. 듬뿍 하나. 김치찌개에 뭐 있어? 김치찌개에 참치 넣었어. 예. 그럼 한번 씻어서 올게요. 한 번에 다 먹을 건가 봐. 다 먹지. 이거 뭐 조그만 거면 얼마 돼? 얘 좀 징그럽긴 하다. 약간 곱창 같아. 파를 넣고. 어디서 먹어봤어? 부산에서. 오, 제대로 된 거 먹었네. 아, 근데 너무 비었어. 잘못 간 거 같아. 아이, 너 부산에서 먹었으면 이거 맛 없겠다. 꼼장어 하면 부산이지. 그렇다고 들어서 봤는데 그냥 일반 바라장어 너무 달아. 조금 더 하나. 됐어. 아, 이거 비린 건 어떻게 잡았어요?
아직 안 먹어봐서 모르지. 그러니까 비린 건 어떻게 뭐? 마늘 많이 넣고, 맛술 넣고, 생강. 맛술 생강. 어. 아 이렇게 요리에 관심이 많아질 줄이야. 생강가루, 너 생강가루 좀 줄까? 생강가루는 안 써. 그 비린 거 할 때 최고야. 난 맛술만 써. 맛술. 애벌레 한번 굽고 가서 한번 다시 구울 거지? 약간 단맛을 넣어야겠어. 아군이 몰래. 먹자. 너무 한 게 없는 거 같지? 근데 김밥 하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렸네. 뭐 되게 많은데? 정성이 아주 제대로 들어갔어. 엄마 뭐 하나 주면 맥 편집하나? 그렇게 먹으면 아무 맛도 안 할 거야? 좋았어. 원성 양념을 잘했네. 이게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야. 부대찌개. 그래서 오빠 기다렸는데 당연히 오빠가 좋아. 부대찌개 먹을 줄 알고. 김밥으로 바뀌었어? 김밥이 제일 좋아? 아니었거든? 근데 싸봤는데 친구들이 막 너무 좋아하고 애들이 미국 애들이 요즘 김밥을 잘 먹는데 진짜 맛있어. 양념이 안 맛있다 그래? 진짜 맛있어. 양념 되게 맛있다. 양념 만든 거야? 그것도 오는 거야? 양념 만들었지. 맛있다. 배워서 좋다. 맛있다. 잘했어. 그래도 꼼장어는 숯불에 먹는 게 제일 맛있다. 난 양념이 많이 배가지고 난 이게 좋은데? 와우! 와우! 우! 아 진짜 놀리는 거잖아 그냥, 그치? 와 맛있어! 맛있네. 와우! 진짜 맛있네. 잘했네. 그래도 우리 집에서는 재현이가 제일 리액션이 좋아. 우빈이 하나도 안 하지? 근데 그게 사실 그게 진짜 리액션이야. 걔는 표정으로 맛있다고 표현하잖아. 표정을 지우는 맛이 없는 거야. 어 많이 먹어 그리고. 말없이 먹자. 소세지, 스팸, 콩. 오늘은 부대찌개. 이 콩은 한 번에 다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분해서 얼려두세요. 부대찌개에 들어가는 소세지하고 햄은 이 조합이 가장 좋더라고요.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이렇게 마트 가면 이렇게 구입해보세요. 요거는 많이 짜요. 미국 스팸도 좀 많이 짜고 그래서 뜨거운 물에 한번 고춧가루, 간장, 마늘 따로 넣는 것보다 이렇게 만들어서 넣는 게 훨씬 더 맛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김치 있으면 조금 넣으세요. 너무 많이는 말고 조금. 왜 배고파 우빈이? 그리고 양념장도 지금 넣으세요. 집에 참 다양한 주방 도구가 있어. 얘도 10년이 넘었나? 아직도 이렇게 짱짱하고. 이게 바로바로 해야지 오래 쓸 수 있어. 이런 거는 꺼내주고. 이거 이렇게 쓰니까 10년도 거뜬하잖아? 뭐 내 돈 내 산이에요. 부대찌개 집에서 예쁘게 나오는 것처럼 할 필요 없이 이렇게 먼저 국물을 끓인 다음에 그냥 넣으면은 이게 훨씬 더 맛있어. 햄, 소세지 이런 게 한번 가공된 거기 때문에 오래 끓이면 맛이 없어. 우리는 끓이면서 사리를 많이 넣어서 먹으니까 국물을 덜어놔야지. 7개 먹나? 라면? 얘는 한참 먹을 때 라면 사리 7개 먹고 밥 따로 먹었지. 밥 해야 되겠다. 늘 말씀드리지만 압력솥밥은 센 불에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센 불. 그냥 쭉. 부대찌개 있으면 뭐 다른 반찬 필요 없지. 마른 김 따가지고 김통 보면 우리 집도 참 1988에 나오는 그 집 같지 않아? 덕선이네? 콩도 넣고. 이 콩 너무 중요해. 이 콩을 이거 없으면 부대찌개 맛이 안 나. 라면. 자빈아! 라면 부스러기 나왔다. 이렇게 모아줘야 돼, 또 재미. 요런 거 먹는 또 잔재미가 있으니까, 얘들은.
먹으면 신라면이 크게 나오는데. 그래? 이렇게 할까? 자, 여기 있어. 땡큐. 이게 무슨 라면이야? 아니면 국대찌개야? 다섯 식구가 다 모이니까 이렇게. 내가 보기엔 더 먹는다 했지. 팔을 얹어주고 손도 위에 얹어주면 되겠지. 됐다. 밥 먹자. 예. 앉아줘. 아니야. 오빠, 오빠가 먼저 먹어. 아까 불었어요. 아까 불 불어. 굿. 덜어줘? 굿이에요. 아주 굿이에요. 오, 옛날 생각하고 네 개 넣었지. 아, 네 개밖에 안 넣은 거 이렇게 많아요? 어. 우리 많이 안 먹어 그랬어요. 어. 일곱 개 먹던 때를 생각해봐. 애들이 나이 들었다 이제. 예전만큼 못 먹네. 되게 재밌는 거. 어머, 아들들만 고기가 들어갔는데 그렇게 뜨려고 뜬 게 아니야. 그렇게 뜨려고 뜬 거라는 거 알고 있어. 아니야. 굳이 그렇게. 아니야. 변명 안 해도 돼. 두 개만 넣어줬을까.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아. 국물 많이. 물 배나 채우라고 나는. 야채 안 넣으니까 다빈이가 야채 안 좋아하는 거야. 야채를 좋아해 나는. 근데 왜 안 넣어? 숙주나물 푹 내놔서 싫어. 향채는? 향채는 무서워하는 거야. 싫어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 때문에 무서워졌어. 향채가 뭔지도 몰랐던 시절에 향채를 수박에다 넣어서 준 거 알아? 응? 누가? 누구겠어 그런 장난칠 사람이. 수박씨 다 일일이 그 정성이지. 이쑤시개를 다 빼고 그 안에다 향채를 심어줬어. 그러니까. 누구지 진짜 궁금해. 김시성을 가진 세 명. 세 명이 공범이야. 또 같이 했어. 신나가지고. 했어. 난 그때 표정도 기억나. 아. 고 오빠 옆에. 완전 매운 거. 미디움. 왜 이렇게 많아? 많이 먹으라고. 물 여기 있잖아. 뒤집어서 뜯어야지. 더 잘 씻어야 돼. 매운 거야. 마요. 그럼 새 비율이야. 아. 뭐가 뭐예요? 이게 미디움이야. 중간에 있는 미디움? 응. 손 좀 씻고 나 머리카락도 가져와. 진짜? 아주 하이 메이크업. 이건 소세지. 배현이 소세지 좋다 그랬잖아. 배현이 감자. 배현이 이거 진짜 오랜만에 먹겠다. 근데 진짜 몇 년 만에 먹어요. 기억나? 그때 집에 친구들, 공 오빠 친구들 놀러 왔던 거? 그때 태균이 오빠 있잖아. 그 더 가이? 그 친구가 공 오빠한테 생일 선물로 돈봉투를 주는 거야. 1불짜리로 100장 주더라고. 그래서 고맙다 하고 나는 걔 생일 때 뭐 사줄까 했는데 자기 아우디 하나만 뽑아달래. 그래서 내가 아 차를 갖고 싶어? 그럼 친구한테 아우디 사주면 안 되지. 프로젠은 사줘야지. 내 생일 하루요. 그래서 나 그 어린이들 타는 자동차 알지? 그쪽 이따만한 거. 월마트에서 한 60불에 파는 거. 거기다가 그 말 유명 꽂아줬어. 그 페라리라고. 그걸 진짜 샀어? 사줬어. 걔 집에 가지고 있어. 너무 좋아하던데? 야 그걸 걔는 아 뒀다가 나중에 장가 가면은 애기 나면 쓰면 되겠군. 그 말이죠. 이것만 까. 근데 펜치 토스트에 알려줘. 한국말. 봐봐. 그리고 이 나래를 씹어. 너는 안 보고 있어. 이렇게 펴. 안 보고 있어. 한 번도 안 봤어. 그 집에 들지 말고 집에다가 저 CCTV를 달아놔야 되겠어. 그냥 생활 자체가 우리는 시트콤이야. 이지 언제 다 먹나? 기억나? 응 기억나. 나
옛날에 올라가서 뭐 찍다가 그대로 넘어갔지. 일자로 90도 슬로우 모션으로. 나 진짜 기억이 하나도 안 나. 다빈이 기억 안 나. 다빈이 모르지. 깐난 애기 때니까. 그러니까. 걸어 다닐 때. 진짜 직각으로 넘어갔지. 아빠는 그때 야 니네 셋은 어떻게 기분나 혼자. 근데 정신을 딱 잠시 의식을 잃었다가 딱 정신을 터졌는데 띵띵띵띵 머리 네 개가 다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야 위에서. 다빈이도? 어. 뭐 찍는다고 올라가는 거야 그때? 다빈이 막 걸어다니고. 내가 뭐 했나? 진짜 자기가 음식을 안 하는데 뭘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너무 신기해서 그거를 저 의자에서 저 카우나탑에서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 높은 거기 올라가서 위에서 찍다가 그대로 넘어갔어요 일직선. 그래서 내가 아빠 나를 하게 내가 잡는 거야. 그래 맞아. 다빈이가 아빠 나를 올라갈 때 다빈이가 잡아. 그 다음에 진짜 아 내가 그래서 뭘 느꼈냐면 아 이러다 죽는 이렇게 죽는구나 그러면서 정신을 잃었다가 정신이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있고 그게 어떻게 된 줄 알아? 진짜 테니스공만한 혹이 한 달 반 정도 그때 이후로 머리가 이렇게 나빠졌어. 그거 안 해도 이미 나빠졌어. 다음번에 병원 가야 돼? 혹시 머리 가야 돼? 취향. 맞아. 머리가 거기 다 빠졌잖아. 테니스공만큼. 안 날까봐 걱정했는데 다 났어. 어, 고등학교 다녔을 때일걸? 나이트 그레이드. 다빈이 한 두 살? 뭐지? 이마가 잘 튀어나와서 그런가? 아 이마가 이모 닮았잖아. 세상이 이쁜 거 같아. 어. 이마가 리얼씨 낫네. 이러고 다녀라 다빈아 학교. 그치? 인기 많겠다. 띠핑글 띠핑글 where are you? Here I am, here I am, how do you do? 어? 내 이름 뭐 먹을까? 경어? 재영이가 좀 얘기해봐. 나는 별로 없고 얘가 리스트를 보냈다니까 달라서 오기 전날에 나한테. 너가 네가 일주일 동안 너 먹고 싶은 거 먹으라고. 그렇지. 점심을 먹어본 내가 아침에. 와 맛있다 진짜. 유진이 혼자 다 먹었니? 어? 모자라 적당히 우빈이는 저나 군발에 선생님 군대 있을 때 뭐가 제일 힘들었어? 포병이니까 탄사역 훈련 나가서 실제 탄소는 거 산에 나가서 아 탱크 안에서 하는 거야? 어 탱크 하나씩 탱크가 아니고 자주포인데 똑같이 생기긴 했어. 솔직히 처음에 무서웠고 왜냐면 소리가 진짜 크니까 그리고 그냥 땅이 그냥 지진하듯이 흔들리고 실수하는 애 있으면 어떡해? 실수하면 터지는 거야. 왜냐면 우리 각이 한 몇 년 전에 다른 포병에서 실수해서 전부 죽고 한 명 살아남은 사람은 전신화상이 있어. 어머 근데 그런 것들이 뉴스에 안 나오지 않아? 나왔지. 나왔어? 그 정도니까 나오지. 처음 했을 때 무서웠고 잘 모르니까 전역하기 전에 마지막 실사령이 나왔지. 전역 한 2, 3개월 남았을 때 이제는 죽고 싶지 않은 거야. 그 전에는 나였으니까 얼굴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액체가 다 나와. 몇 분 있는 거야? 맞죠, 뭐 한 1분, 2분? 1분, 2분이 아니야. 거기에 들어가 있는 우리의 심정은. 근데 한 번 더 가라며. 뭐? 주는 거지? 걱정하지만 안 줘. 사업도 힘들었구나. 사업도 자기는? 야, 근데 너네 핸드폰도 있었지? 그 다음에 옷도 안 데려입어도 됐지? 군화도 안 닦아도 됐지? 하는 일이 힘들잖아요. 플러스 이모부 때는 거기다가 그런 잡일까지 했어야만 됐다고. 잡일은 안 하네요. 같이 다 나온 사람은 할 말 없는데 아니 끝까지 맛있게 드시네요. 맛있어. 뭐야? 왜? 이걸 다 먹는다. 진짜 어마어마한 가족이다. 됐어요? 내가 이거보다 다 먹었을 텐데. 마지막 하나까지 너무 맛있게 드시는 거 아니에요?